너무 오랫동안 사람에 취해서일까 혼자여서 외롭지만 요즘처럼 마음 편할 때가 없었습니다. 주로 지금 요즘은 그림만 그립니다. 저는 뭐 하나면 그 올인하거든.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의 깊은 위안을 얻는다는 유통. 그러니까 외롭고 그립고 허전할 때 그걸 풀 수 있는 게 그냥 혼자 있지. 멘붕 옵니다. 멘붕 오고 막 확 죽어볼까 하면 이런 생각도 들고. 어쩌다 이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 전에 시작한 막창 사업이 코로나 바람에 쫄딱 망해본 거야. 예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가 참 힘들게 있을 때 마침 친구 집도 주고 또 내 작품이 많으니까 전시를 하자 해가지고. 2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에서 막창집을 운영했던 유통. 막창을 이렇게 압력솥에 삶는 경우는 저희 집밖에 없어요. 한때 요식업 CEO로 크게 성공했던 경험을 살려 막창집으로 다시 재개해보려 했지만 결국 코로나로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과거 사업이 잘 풀릴 때는 그 성공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낼 정도로 승승장구했죠. 총 전국에 내가 개점시킨 게 47개. 그 제주도까지 치면은 48개를 내가 하게 됐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어떤 사람은 도와줬는데 그냥 돈도 안 주고 사람도 안 보이고 내가 준 돈이 들어오지 않고 묶여 있는 데도 많고 그것만 받아도 뭐 한 20억 되니까 뭐